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버거킹에 파는 와퍼와 그리고 와퍼 주니어. 오늘 제가 요걸 이렇게 먹는 이유는 막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저번 시간에 짜장면과 짜장면 곱빼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은 많이 피드백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피드백도 주시고 재밌다 이 컨텐츠 더 해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요 컨텐츠 이어갈 수 있게 됐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어찌됐든 우리 버거킹에 파는 와퍼와 와퍼 주니어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단품으로 와퍼 가격은 5,700원이에요 근데 와퍼 주니어는 가격이 4,000원, 가격은 1,700원 차이가 나죠.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한번 들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일단 1,700원 차이에 가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재료를 하나하나 까서 다 비교를 해달라고. 뭐 그런 컨텐츠를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컨텐츠를 찍을 때는 제 주관적인 입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베어물고 차이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행여나 좀 먹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. 제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하거든요. 그 점 조금만 뭐 재미 요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한번 차이점을 일단 와퍼는 이렇게 되네요. 와퍼 주니어. 어떻게 보면 주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에, 그러니까 와퍼 에 비슷은 하네요. 보시면은 그려지면은 비슷한데 일단 무게 자체가 3이 더 묵직해요. 저는 1이라고 치면 한 1.5? 4 정도로 느껴지는 무게 차이고요. 최대한 주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먹는데 맛 자체적으로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. 안에 들어간 패티, 양념, 뭐 부가적인 것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끝까지 공평하게 먹을게요. 최선을 다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모양 정말 비슷하게 남은 건 보이시죠? 아무튼 와퍼는 지금 요만큼을 먹었고요. 와퍼 주니어는 요만큼을 먹었어요. 다들 보이시죠? 근데 이거는 아, 애매하다. 일단 와퍼 먼저. 이건 한 4분의 1 입 정도? 지금 와퍼 주니어는 0.25 입이 나왔고요. 자, 이렇게 와퍼와 와퍼 주니어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일단 가격 차이는 1,700원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와퍼를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죠.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신 분들은 굳이 와퍼를 드시지 말고 와퍼 주니어를 드셔도 맛은 정말 똑같아요. 그러니까 맛 걱정은 하시지 말고요. 나는 이만큼을 먹고 싶어와 이만큼을 먹고 싶어 그 차이이니까 뭐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개인의 위 차이에 따라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잘 오늘도 와퍼와 와퍼 주니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